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지난번 팀원들 소비편에 이어서 오늘은 키미의 소비편을 준비했는데요. 아, 또 나는 또 어디에 돈을 쓰며 자기 만족을 느꼈을까? 이렇게 제가 구매한 쇼핑템들 모아서 보면 현타가 온다? No! 쌓여가는 택배 박스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아, 내가 이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자, 그러면 제가 쇼핑한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우! 한 살 더 먹어도 우! Stalkers. 자, 우선 이 영상에서 댓글 문의가 많았던 후드, 바로 스키즘 인듀싱 후드 제품인데요. 이런 더티 워싱 제품, 엄마한테 등장 스매싱 한번 당할 것 같은 이 제품들이 요즘 끌리더라고요. 이런 건 힙한 맛이잖아. 설렁해야 돼. 엄청 커! 엄청 커! 사실 스키즘 인듀싱의 더티워싱 후드 종류가 두 개라서 고민을 했는데 팝업에서 대표님께서 이 제품이 셀카를 찍을 때 예쁘게 더 예뻐요! 나와요 라고 해서 영업을 당해버렸지 뭐야? 뻔인데! 가격이 좀 있는 제품이지만 실루엣이나 흘러내리는 원단감 그리고 이렇게 크게 입으면 또 신경 쓰이는 거 뭐야? 내 다리 짧아 보이면 좀 그렇잖아.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너입 연출 완전 가능. 아이씨, 이거 어떻게 보여줘? 이렇게 좀비 입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는 거지? 요 후드 진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스키즘 인듀싱 제품이었습니다. Stalkers. 다음은 한 번 더 등짝 스매싱 제품. 브랜디드 1704 더티 화이트 진입니다. 엄청 와이드하면서 기장감도 길고. 그런데 심지어 더티 워싱이 먹여져 있다? 이건 질질 끌고 다녀도 티가 안 나는 거지. 이미 많이 끌고 다녔는데 티나? 안 나잖아. 그리고 요 팬츠가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빳빳하고 원단감이 두꺼우면 자칫 잘못하면 뚱뚱해 보인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야들야들 얇은 유연한 원단감이라서 흘러내리는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 이렇게 와이드한 데님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엄청 편하게 추리닝처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쇼핑 자랑을 했었던 에센셜 피오갓 롱슬리브 티셔츠인데요. 이 에메랄드 프린팅이 키미야? 키미야 부르는데 어떻게 안 사? 에센셜 제품들은 구매하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해요.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 거의 나 지금 원피스잖아? 그런데 얘는 좀 헐렁하게 입어줘야 감성이 살거든요. 요거를 이제 수선을 보려고 요렇게 요기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쁜 것 같아. 원단감도 굉장히 탄탄한데 얘는 롱슬리브 안쪽 원단이 되게 부드럽고 오히려 좋아. 살짝 모크넥 스타일로 나와서 걱정했는데 너무 괜찮잖아. 제가 촬영하려고 아직 수선을 안 맡겨가지고 후딱 촬영 끝내고 수선해서 입으려고요. Stalkers. 흰색 배경에 흰색이라서 또 뭐라 하겠는데? 뭐라 하지 마라! 다음은 이에 킨치 콜라보 슬리퍼를 구매하려고 팝업에 갔다가 이에 자켓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버렸지 뭐예요. 나는 분명 신발을 사러 간 건데 우선 흰 자켓이라 어려울 거라 생각을 단번에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원단감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수건을 납작하게 눌러놓은 듯한 느낌? 흰색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고 있지만 진짜 입으면 뭔가 화사해 보이고 한 마리의 백곰 같은 느낌? 나 하여튼 백곰 데려갈 아니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놀라지 말아요. 작년부터 제가 문부츠 제품은 하나쯤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우주복 느낌 와방 뚱뚱하고 빵빵한 요 겨울 부츠. 다양한 컬러감의 문부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사려고 했는데 K-스터디 콜라보 제품의 이 끈이 예술인 거지. 그래서 그레이 컬러로 냉큼 모셔왔습니다. 신어서 보여줄게. 놀라지 마. 신으면 느낌이 진짜 묘해. 이런 느낌이야. 귀엽지 않냐고! 귀엽다 해줘! 빨리 잘 샀다 말해줘! 잘 샀다 해줘! 근데 요즘 막 요거 좀 신어볼까 했더니 기억이 영상이네. 근데 코리안 겨울 늦추위 또 이런 거 있잖아. 꽃샘추위라고 하죠? 그때 또 이제 다시 한번 꺼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짱구데디 형아 편집샵인 PRT에 놀러 갔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요 토트백이 할인을 하고 있지 뭐예요? Y 프로젝트 제품인데 제가 출퇴근할 때 요런 토트백을 항상 들고 다녀요. Another 자기 합리화. 워싱 데님 느낌에 뭔가 들어간 디테일 포인트도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요란해. 무엇보다 제 노트북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요즘 제 출퇴근은 요 가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talkers. 얘들아 이제 점점 산으로 가. 놀라지 말아요. 와, 저런 걸 누가 사? 하는 거 제가 삽니다. 평소 좀 독특한 리빙템 요런 데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오늘 집에서 쿠션 쇼핑을 하는 도중에 요 손바닥 로고 쿠션이 있는 거예요. 큰 사이즈가 막 160cm에서 오, 내 키만 하네 이렇게 해서 너무 클까 봐 걱정했는데 80cm는 너무 옹졸하더라고요. 뭔가 되게 부드럽고 그 유니크한 맛이 있어서 여기다 두르고 막 과장님의 주인 지금 마다가스카르 도마뱀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저는 철들 예정 없습니다. Stalkers. 참 가지가지 하죠? 다음은 제 좁쌀 여드름 구원템.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았어서 이제 집에 없으면 안 되는 생필품이 된
에크린 겔입니다. 협찬 광고 아니에요. 진짜 한 다섯 통은 쓴 것 같아. 막 골마저 빨갛게 올라오는 여드름이 아니라 뭔가 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여드름은 요런 걸 발라줘서 녹여서 각질을 제거해주면 사라진대요. 그걸 믿고 좀 발라봤더니 진짜 없어지더라고. 요 제품에 요 살리실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각질을 녹여주는 그거거든. 그래서 얘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도 녹여주는데 좋아. 코끝! 요거 관리해야 된다. 아무래도 각질을 녹여주는 제품이다 보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굉장히 얇게 펴발라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늘려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요 제품은 약국에서만 팔아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것저것 키미의 쇼핑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혹시라도 취향이 비슷하시다거나 혹은 아, 키미 진짜 저런 것도 사는구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 쇼핑해놓고 도착 안 한 제품들도 많아. 저는 또 어느 정도 쇼핑템이 모여지면 이런 가벼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소품으로 쓸까봐 너무 귀엽다. 안녕. 안녕.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슬퍼. 안녕.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안 생기게.